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탄력과 윤기를 위한 녹차 흑설탕 스크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과 얼굴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 먼저 비누 베이스를 잘게 잘라서 비커에 담아주세요. 대충 150에서 200ml 준비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천연 보습의 왕 코코넛 오일과 쉐어버터는 15ml씩 비커에 담아주세요. 둘 중 하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용물이 있는 비커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녹을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중탕하셔도 됩니다. 다 녹았다면 유기농 흑설탕 30ml를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안 갈아도 됩니다. 예민한 피부는 갈아주세요. 녹인 오일에 이제 에센셜 오일 10방울을 넣어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오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녹차가루 5ml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여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고 탄력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갈아놓은 흑설탕을 마저 넣고 충분히 섞어주세요. 흑설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보관하기 좋게 굳힐 거예요. 집에 있는 실리콘 몰드에 담아서 2시간 정도 식혀주세요. 저는 장미 무늬를 사용할게요. 다 굳으면 몰드를 제거하여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세요. 물에 묻혀서 얼굴과 몸에 마사지 하듯이 잘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눈가, 입가는 살살. 너무 크면은 잘라서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탱탱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천연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2개월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비누 거품을 내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